어두운 늦은 밤 버스를 떠나보낸 남성. 근데 하필 그게 또 마지막 버스였는데요. 눈앞에서 막차를 놓친 남성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걸어가기로 합니다. 어두운 밤길을 혼자 고독하게 걸어가는데 어두운 숲속에서 들리는 관절이 뒤틀리는 듯한 이상한 소리. 애써 무시하며 발걸음을 보채는데 무언가 자신의 뒤를 밟고 있음을 느낀 남성은 핸드폰을 이용해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근데 갑자기 드디어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무언가. 어떤 동물의 두개골과 뱀을 연상시키는 엄청나게 긴 목을 가진 그것. 이 무언가는 남성을 에워싸기 시작하는데 어째선지 무언가 경고를 하듯 남성이 가는 길을 멈추게 하고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남성은 이를 무시하고 냅다 도망가는데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만 그 어디에도 경찰차는 보이지 않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을 파악하는데 롱홀스라 불리우는 이 괴생명체는 아래턱이 없는 말의 두개골을 가진 생명체이며 몸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엄청나게 긴 목을 가졌는데 사람을 해치는 다른 괴생명체들과 달리 인간에게 일어날 재앙을 미리 알려주며 사람들을 아주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듣고 보니 꽤나 귀여운 외모를 가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닌가? 아무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귀기무비였습니다. 끝!